중구가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시설과 녹지 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산동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입니다. 인접한 다산 성곽길을 활성화시키고 다산동 골목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산 성곽길에 노상주차장을 없애서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아울러 저 성 아랫동네는 차량 접근이 거의 안 됩니다. 도로가 좁아서 불자동차나 구급차 같은 것이 접근이 어려운데, 이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그 접근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중구는 이곳을 지하 4층, 지상 3층, 주차면 20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3개층은 문화시설, 그리고 다산 성곽길과 이어진 옥상은 녹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입장. 총사업비 318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토지 수용 과정에서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차장 건립 과정에서 해당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듭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소리를 해놓고서 나중에서야 동사무소에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저 주차장 들어선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지.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은 살아온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은 물론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주변으로 이주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산동 주민대책위는 구청의 감정평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올해 안에 실시 설계 후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중구와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